우리가 남쪽의 DMZ를 촬영하던 지난해 여름, 홍콩의 취재팀이 북한의 DMZ로 향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북한 판문점 북서쪽 1km 지점. 안내를 맡은 북한 장교는 외국 취재진을 자주 상대하는 듯 여유가 넘쳐 보인다. 판문점입니다. 검은색으로 표시된 선이 바로 군사분계선이죠. 총 연장 길이는 257km입니다.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북과 남으로 각각 2km씩 쌍방은 비무장지대를 설정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쌍방 간의 군사적 충돌을 막게 한 완충지대로서 일체 중무기, 자동무기를 끌어들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엔 역사적인 건물이 있다. 67년 전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한 장소. 이 건물이 종전협정조인장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980평방에 달하는 이 건물을 단 5일 동안에 완공했습니다. 아, 이걸 임시적으로 건물 아니? 그때 임시적으로 건물을 했던 겁니까? 오늘까지 서 있지 않습니까? 임시적으로 임시적인 겁니까? 5天. 5天的 시간 깔다, 这个 방금. 这 区域就是 980평방. 정전협정 타결이 임박한 1953년 7월. 판문점 허허 벌판 위에 북한군의 공사가 시작됐다. 서둘러 조인장이 완성됐고 7월 27일 이곳에서 양측은 정전협정문에 서명했다. 이 종전협정문은 쌍방의 수속 대표들이 서명을 해서 교환한 것을 12시간 안으로 쌍방의 총사령관들이 서명하며 그때로부터 혈액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외국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지가 된 정전협정 조인장. 넓지만 간소한 내부에는 정전 이후 남과 북이 걸어온 길도 협정문과 함께 전시되고 있었다. 이것도 미국 측에도 있고 우리 측에도 있습니다. 이제 이 서명해서 교환해가지고 이 签署以后 交换了. 사령관들이 서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自从那个司令官们那个 交换, 签名. 이 협정의 쌍방은 67년간 서로를 불신했다. 아직도 미국과 우리 족대사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족대 사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 이 그것을 이 풀어나가는 관계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 발발 3년 만에 포성이 멈췄다. 유엔군과 공산군은 한반도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비무장지대 설치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72시간 내에 모든 병력과 무기, 장비들을 군사분계선 2km 밖으로 철수시켰다. 군대가 물러난 페어엔 비무장지대 푯말이 세워졌다. 이 완충지대엔 중화기와 군사시설이 들어갈 수 없으며 무력 충돌과 적대 행위도 금지됐다. 그러나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다. 비무장지대에선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 베트남전이 격화되던 1960년대 대결은 최고조에 달했다. This truck was not blown up in Vietnam. It was ambushed on April 1968 by North Korean communists in a flagrant daylight raid across the Korean DMZ. Their mess tent was suddenly hit by heavy machine gun fire from communist raiders. It was demolished by a planted time bomb. Two soldiers were killed in their sleep. Almost every week, some of them are killed by North Korean ambushes, border raids, hidden landmines. 1967년의 경우 비무장지대에서의 충돌로 불과 8개월 사이에 미군과 한국군 71명,
북한군 8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때부터 비무장지대에 허술했던 목책이 견고한 철책으로 바뀌었다. A barrier fence is being constructed along the entire 150-mile length of the DMZ from coast to coast. Scattered along the line, a system of guard posts are manned around the clock. 이후 남과 북은 경쟁적으로 비무장지대를 파고든 이른바 추진철책을 만들기 시작했다. 현재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 당시보다 실질적으로 40%나 면적이 줄었다. 좁혀진 비무장지대엔 중화기로 무장한 감시초소들이 들어섰다. 중무장지대가 된 비무장지대에서 북한 군인과 우리 군인이 닿을 듯 서로를 마주하고 있다.